없어요? 왜 당신이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내가 기도하면 가물에 콩 나서 한두 사람만 낫냐 안 물어봤어. 대답이 없어. 내가 대답을 발견한 거예요. 아, 저 양반한테 믿으면 내가 병 낫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머리를 들이대니까 그냥 할렐루야 믿습니다 해도 병이 나가더라. 그건 목사가 병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환자가 내가 저 목사님한테 기도만 받으면 병이 낫겠다고 믿기 때문에 하여튼 손만 대면 병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믿음 때문에? 환자의 믿음 때문에. 거기 목사의 믿음이 조금 곁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믿음의 기도가 축적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역사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